안녕하세요. 영통 베이비 플러스 진석군입니다. 2022년 신제품 중 하나죠. 뉴나 에이스 LX 모델의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 스펠링? A-A-C 이번 리뷰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눌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영상 바로 보시죠. 에이스 LX 주니어 카시트는 15kg부터 36kg까지 사용 가능한 주니어 카시트인데요. 장점 세 가지 먼저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아이 사이즈 주니어 카시트라는 점입니다. 아, 진석군 요즘 아이 사이즈 카시트 많은데 왜 아이 사이즈를 왜 굳이 장점으로 꼽으신 거예요? 이럴 수가 있으니까 주니어에는 아직까지는 많은 카시트들이 아이 사이즈를 취득하고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 사이즈를 받고 왔다는 것 자체가 가장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소재를 사용한 부분입니다. 코튼 블렌딩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특히 제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 내부 보시면 딱 측면 부분 여기가 투톤 디자인으로 돼 있어요. 투톤 디자인으로 돼 있으면 이런 디자인적으로도 너무나 예쁘지만 아이와 닿게 돼서 많은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다른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더더욱 이런 디테일과 디자인을 동시에 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각도가 무려 두 가지로 조절이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주니어 카시트는 등받이를 차 뒤에다 붙이면서 사용을 하는 모델인데요. 아이소픽스 길이 조절을 통해서 등받이 각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소픽스를 늘려가지고 뉘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소픽스를 당겨서 이제 세워주는 방법이 들어가는데 위에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한 자세를 아이한테 딱 맞는 자세를 차종을 가리지 않고 줄 수가 있다는 게 세 번째 장점입니다. 그리고 각도와 더불어서 보통 주니어 카시트들이 뒤에 등받이 부분이 덜렁덜렁거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들면은 등받이가 이렇게 엎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매장에서도 가끔 가다가 주니어 카시트가 넘어가게 되면은 고객님들께서 되게 놀라는 경우도 있고 설치를 하게 되면은 등받이 부분이 되게 덜렁덜렁하게 그냥 고정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주니어 카시트는 일부러 급정거를 하거나 아이가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아이와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프레임이 짜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카시트들보다는 가벼운 건데요. 뉴나도 역시 움직여주는 건 동일한데 각도가 약간 단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설 있을 때 하나와 이렇게 눕혔을 때 하나 물론 중간에 놔도 돼요. 차 각도에 따라서 중간에 놔도 되는데 한쪽에서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놨을 때도 막 덜렁거리진 않아요. 탑 테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트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점도 너무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나 에이스 LX 모델도 탈부착 가능한 SIP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에도 꽂아주셔도 되고요.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꽂을 수도 있고 주니어 카시트는 간혹 이제 가운데 좌석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운데 좌석에 설치할 때는 제거해 주셔도 좋습니다. 보통 카시트는 운전석 뒷자리나 조수석 뒷자리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양쪽 중에서 문에 더 가까운 쪽에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SIP가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바디쉘 부분, 3차적으로 헤드레스트 부분을 통해서 3중 측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바디쉘과 헤드레스트 부분 내부에 EPP를 사용을 해서 더욱 프리미엄의 느낌을 주고 있죠.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고급 소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주니어 카시트답게 17단계로 확장이 가능하고요. 가장 위로 왔을 때 보이시겠지만 측면이 더욱 넓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보시면 좀 더 잘 보여요. 측면도 더욱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측면을 확장하면 옆에 프레임이 진석군 그럼 올라간 다음에 허리 쪽 여기는 그럼 노출되는 거 아닌가요?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아이를 감싸주는 프레임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확장을 한 상태에서도 아이가 밖으로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프레임 구조도 너무나 잘 짜여져 있는 카시트입니다. 뉴나 에이스 LX 신제품 주니어 카시트 리뷰해 보았습니다. 혹시 다른 주니어 카시트와 비교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